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아름다워줄게 주 나의 친구되시며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시며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왕 나의 왕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로 피네 주 찬양합니다 주 주 나의 친구이시여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여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시며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줄게 주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줄게 나의 친구되시며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며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다시 한번 주 나의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다시 한번 믿어보고 주 나의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주님은 찾으시네 내 안에 하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의 속살이라는 제목인데 뭐 속살이 뭔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마치 시련의 날카로운 칼이 우리의 살을 베면은 그 속에 우리의 아픈 상처들이 새겨지겠지만 우리의 속의 모습이 드러나고 또 동시에 상처가 아물면서 속에 있는 살이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련들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속사를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고 거기에 새로운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련의 속살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큐티를 지금 꾸준히 생명의 삶으로 같이 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되게 반가운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11개 상을 통해서 이 시대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깊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아합 왕이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할 때죠.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또 정치적으로 정의가 실종되고 인권이 말살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는 굉장히 강하고 또 부유한 때이기도 했지요.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의 아버지가 아주 뭐 혁혁한 공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이 아주 강성한 나라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전쟁의 고비마다 아슬하게 넘기고 아합이 또 회개하고 못된 죄 짓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었더니 아주 마음이 심히 교만해져 있었죠.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가득한 그 나라가 아주 바알의 국교가 되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곳이 없죠.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3년 6개월 동안 이제 가뭄이 들게 됩니다. 이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 신을 섬기게 되면 하늘을 하나님이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대로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를 보세요. 남과 북이 몇 달 동안 가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강해지고 이제 뭐 군사 대국이 되는 것처럼 대단한 나라인 것 같은데 하늘이 닫히니까 살아갈 길이 없어지죠. 다행히 지금 며칠 동안 비가 조금 와서 급한 그런 상황들은 이제 면할 수 있게 되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는데 이 사르밧은 시돈과 두로 지역에 있는 이방 땅이에요. 이방인의 가장 비천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기근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는 그곳에서 공교함을 받게 하고 엘리야가 그곳에 머물고 있었죠. 엘리야에게 참 놀라운 이제 혜택을 베풀어 준 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마지막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가루와 기름을 통해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해주죠. 엘리야의 말대로 약속한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가루가 끊임없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름이 병에서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3년 6개월 내내 그 기근의 기간을 가장 비천한 불쌍한 과부와 그 아들이 연명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도 아마 도와주고 이제 그랬겠죠. 그렇게 이제 엘리야와 함께 지내는데 어느 날부터 아이가 시름시름 앓고 중병에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아이가 죽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한국이 경제적으로 세계 강국 가운데 들어가도록 부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니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그리고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이제 사태를 계속 겪게 되면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잃게 되는 시련을 겪게 돼요. 계속해서 성수대교 참사도 보면 그때 학교 가는 시간에 이게 무너져 내렸잖아요. 세월호의 사건까지 얼마나 가슴 아프게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을 잃게 되는지 몰라요. 이런 시련이 왜 있는 걸까? 더구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고 많은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은혜 가운데 살다 갑자기 당한 시련이에요. 자식이 왜 죽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헌신했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떤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정말 큰 고통을 느끼게 돼요. 도대체 믿음이 뭔가 신앙이 뭔가 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가. 지금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는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일한 시련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다면은 뭔가 그 시련 속에서 다른 어떤 살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아픔들을 지금 겪고 있죠. 자, 이 시련 특별히 지금 사르밧 과부처럼 헌신되고 말씀대로 살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시련을 겪는 것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도대체 시련 속에 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 시련 속에 있는 속살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련 속에 드러난 죄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시련 속에 드러난 죄성. 여러분 우리는 헌신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시련을 당했을 때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한 측면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지금 그 사르밧 과부가 하는 말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요 지금 이 시련 속에서 생각나는 잊혔던 것 의식하지 못했던 것 특별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예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지금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의 죄를 이제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겪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자기 죄가 떠오르고요. 양심이 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전에는 자기의 죄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왜 시련을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니까 자기의 죄가 떠올랐을까요? 사르밧 과부에게. 사르밧 과부는요. 자신의 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 기근으로 해서 거의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 땅에서 믿는 바알을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을 때 혹시 살 길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고 하나님을 한번 붙들어 본 거예요. 근데 원래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비를 내리는 신이거든요. 3년 6개월이 돼 기근해서 의지할 것은 바알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르밧이 시돈과 두로고 사이에 가장 가운데 위치해서 바알 숭배 중심지인데 거기에서 바알이 비를 못 내리는 걸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엘리야를 붙들고 마지막 자기가 먹을 양식까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양식까지 요구할 때 드리고서 마지막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번 붙들어보는 신앙 고백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정말 기적같이 그 헌신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로 3년 6개월을 버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의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남다르게 받는 자기 자신의 그 신앙생활 자체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나는 이렇게 헌신돼 있었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받았고 특별히 구별된 사랑을 받다 보니까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자기 아들이 죽는 시련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한 명이었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날 선택해 준 거였고 값없이 베푸는 거였구나. 나도 죽을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요.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더 의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놀라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꿈에도 못하고 나는 착한 줄만 알았고 죄에 대한 강박도 없이 나는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정말 떨어지 않는 기름을 받고 통에 가루가 넘쳐나는 부요함이 은혜가 아니고요. 진짜 은혜는 뭐냐면 그 시련을 당하다 낳는다나 상관없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 자체가요. 거룩에 대한 열망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게 은혜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이 남다릅니다. 예전에는 남들은 죄로 생각지 않았는데 자기의 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가장 큰 은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믿음의 아버지라고는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75세 나이에 하나님께서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요,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유와 안전과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으로 가요. 대단한 결단이죠. 말씀대로 순종했죠. 도착했더니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한 지시한 땅에 도착했더니 뭐가 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극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다 굶어 죽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시한 대로 순종해서 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풍년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풍요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더니 기근이라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과가 기근이에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목적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왜 그럼 지시한 곳을 가겠느냐? 거기에서 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너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기근에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인데 이집트에 동양화로 다닐 때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알 때 내 아내라고 하면 자기 죽이고 부인 뺏어갈까 봐 사라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들어가서 나 죽고 당신 뺏기면 어떻게 하겠어. 어차피 그렇게 될 바야 당신 좋은데 시집가서 잘 살고 내가 당신 덕에 부자 되면 안 될까. 지 아내를 시집 보낼 생각을 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인신매매처럼 팔아가지고 거부가 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주인처럼 섬기는 사랑하는 그 여인 사라는요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 말 들을 때 아브라함 이 인간이 이런 사람이었나? 그 말을 듣고요 사라 입장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완전 실망이에요. 같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차라리 내가 그냥 노예로 팔린 게 낫겠다 이런 생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리고 정말로 그래서 바로아에게 팔아넘긴 거라니까요. 나올 때 거부가 돼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 기근이 없었으면요 아브라함의 인격이 얼마나 밑바닥 난 상태인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거든요. 예배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것이 아브라함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고난의 길을 가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인 줄 안 거예요. 그런데 그 기근이, 시련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구제불능의 인간인지를 폭로하고 있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동서고금을 통해서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아내를 시집보내는 남자는 없어요. 유일하게 아브라함만 그런 거예요. 정말 못된 인간이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로 와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 삼은 게 아니에요. 가장 못났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 받으면 다 구원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니네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게 한 거예요. 그 기근이, 그 절망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헌신했는데도 시련을 겪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조금 헌신했다고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그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죄성을 다 들춰내는 밑바닥에 가라앉았던 죄의 그 욕망들을 다 끌어내서 봐라 네가 이렇게 탐욕스럽고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헌신했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한 거예요.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장 귀한 믿음의 모델로 삼기를 원하면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죠. 회개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불순물이 제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시련의 불을 통과해야죠. 자기의 죄를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민족이 뭘 착각했냐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보릿고개 기도하고 그렇게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더니요.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줄 알아요? 더 착한 민족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된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보여주는 거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은혜로 잘 살게 되고 니네가 은혜로 이제까지 이르게 됐는데 너 자신의 속살을 지금 못 보느냐? 얼마나 타락하고 썩었는지 모르느냐? 여러분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이 있는 이유는 명백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려고 정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B. 마이어라는 분이요. 영국의 3대 설교가 중에 한 명이에요. 차스 스펄전, 킴멜 몰관, 그리고 마이어. 특히 마이어는요. 지성이 뛰어나고 인품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로 구별된 사람의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일 수 없다. 가는 길에 기근이 있고
가는 길에 자식이 죽고 이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철저하게 거룩하게 만들려고요. 자신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어마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요.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종교인이건 어떤 학자건 어떤 경제인이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요. 마음 바탕은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믿을 수는 없어요. 인간은 회개해야 될 대상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잖아요. 혹시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종교를 전하려고 오신 분들이 몇 명 있죠. 여러분이 지금 따르는 교주도 심히 부패한 죄인인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끊임없이 가르치려고만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있는 거야말로 가장 저주받은 모습이고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죠. 아니 지금 예배드리러 온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딴 목적으로 왔다면 그것처럼 부패한 심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헌신된 사람에게 시련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 이 시련이 없었으면 아들 죽는 사건이 없었으면 자기의 죄를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잊지 마세요. 다이아몬드를 테스트할 때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입김 테스트라고 해요. 포그 테스트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 표면에다가 입김 후 불면은 진짜는 그 즉시 그냥 없어져 버린대요. 근데 가짜는 입김이 좀 남아있다는 거예요. 시련에 입김이 부를 때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어떤 고난은 거룩함에 이르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됐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잊지 마시고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깊이 회개하는 시련의 기간들 또 이민족이 그렇게 회개하는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련 속에 잠재된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을 통해서 지금 가장 곤란한 사람은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머무는 그곳에 자기를 후원하고 도와줬던 그 사르밧 과부가 아들을 잃는 절망감 때문에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을 죽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너무 마음이 황망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지금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엘리야가 속상한 게 뭐냐면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지금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쉴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선자를 다 죽이려고 하니까 다 죽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방 땅까지 도망와서 그 불쌍한 과부 도움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재앙을 내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마다 잘 돼야 될 텐데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또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는데
정말 목회에 힘이 되고 교회에 큰 힘이 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헌신되면 재앙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난히 재앙이 많아요.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아니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저 하나님 앞에서요 얼마나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약이 오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충성되고 헌신되고 어려운 이유 많이 도와준 사람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야지. 아니 몸이 아직 집안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아파요. 꼭 기도의 제목이 없는 날이 없어서 매번 전화하면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제일 많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인데 끊임없는 재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요. 아니 또 내가 우거하는 집에 이 불쌍한 과부에게까지 재앙 내리시면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끊임없는 재앙이 오는 걸까요? 결론은 뭐예요? 그 죽었던 아이가 엘리야의 기도로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기적 같은 사건이 경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재앙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모든 재앙이 그런 건 아니겠죠.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베다니에 사는 그 고아 세 남매가 있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러니까 거기에 오라비인 나사로는 엄마 아빠도 안 계신데 그 유일한 그 집안의 희망이죠. 근데 심각한 병이 났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고 그러니까 급하게 멀리 계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고 치료 좀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군요. 그 자리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 있었어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발을 동동 굴어도 그냥 거기 머물러 계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깨우러 가자 그러고 가는데 그게 죽은 거예요. 이게 가니까 벌써 뭐 죽은 지 나흘이 됐는지 사흘이 됐는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지경이 됐어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면서 원망을 하면서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아니 오시라 그럴 때 오셔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민망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무덤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그 돌로 막아놨는데 그거 옮겨놓으라고 나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체가 수족을 동인 채로 그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서 걸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의욕을 잃어버려요. 믿지 않았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해요. 나사로 까닭에.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시련이지만 가장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러낸 거죠. 이 사르밧 과부는요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요 더구나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은 이방 여자이고 과부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사는 가장 가난한 여자이기 때문에요 그녀의 인생은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나 비참하니까. 그런데 그녀의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경에 기록이 될 정도로 아니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이 기억을 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위대한 삶이 돼요.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방인 중에는 가장 천한 과부, 사르밧 과부이고 또 이방인 중에서 나병 환자인 나아만이 예로 들어지.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요, 지금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이 뭐냐면 만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것은 가장 천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 구원의 길이 없는 죄인, 이방인, 가난한 과부를 하나님께서 역사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인물로 바꿔놓는 거죠. 여러분, 그 핵심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있을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데 가장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살아있다 과부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존재에게 희망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지금 흐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놀랍게도 그 시련을 가장 극하게 겪고 있는 사렙다 과부가 그 중심에 있어요. 자, 어떤 의미인가 보세요. 시돈과 두로의 왕이 그 시대에 구테타에서 바뀌게 돼요. 바알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 제사장 이름의 뜻 자체가요, 바알과 함께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엣바알이라는 제사장이 시돈과 두로 그 나라에 구테타를 일으켜갖고 바알 왕국을 세우기를 목표로 한, 그러니까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갖고 제사장인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그 바알만을 섬기는, 바알을 국교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목표가 뭐냐면, 꿈이 뭐냐면 가나안 땅 전체를 바알 왕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IS 국가와 똑같은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유다거든요. 하나님 여호와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니까. 그래서 엣바알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의 딸 이세벨을 아합왕에게 시집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시집 가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선지자들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산당을 세우고 바알께 예배드리고 국교를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이처럼 바알을 믿는 나라로 바꿔버린 거죠. 그것이 이제 아합 시대의 가장 큰 재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세벨이 활약하고 엣바알이 세운 그 이 시돈과 두로 정 가운데에 있는 사렙다에 한 과부를 주목하시고, 왕비를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버려둬도 자기 죄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희망이 없는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 중심지에서 천대받고 있는 과부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역사의 가장 위대한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마저도 주목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바꾸는 거죠. 그것이 사렙다 과부가 시련을 당한 이유예요. 여러분이 시련 속에는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의 미천한 삶이, 아픈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가장 극한 시련이 인류 구원의 상징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시련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한다면 이 시련이 이 시대 또 다른 구원의 상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련의 속살이라는 게 뭐냐? 시련을 통한 신앙의 재발견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의 재발견. 여러분, 23절, 24절에 보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이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그걸 알겠다는 거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그걸 알았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봤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도 보면은 이 사역자 가브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이시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이제야 알았다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사역자 가브는요 신앙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그동안 성숙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부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굶어서 죽기 직전인데 마지막 떡 하나 해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웬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거 해서 나한테 바치면 계속해서 이제 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겠다. 마지막 어차피 죽을 바에 한번 하나님 믿어보고 죽자고 했더니 정말 그런 일이 나왔어요. 그리고서 계속해서 가루가 나오고 기름이 나오니까 그걸로 음식을 요리해서 선지자를 대접하고 이웃도 대접하면서 부유하게 이제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절망적인 기근의 세월들을 다 풍요롭게 지나게 했으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를 모시면서 그에게 밥도 해주고 아마 빨래도 해주고 잠자리도 제공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고맙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생명의 젖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계속 밥 해주고 또 이렇게 돌봐주다 보니까 순간적으로요. 은혜가 자기의 능력과 실력과 재산으로 착각이 돼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되겠어요? 저 노인네 언제 떠나지? 아니 저 엘리야는 왜 가지도 않네? 왜 우리 집에 왜 붙어서 얻어먹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까지 먹여 살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몇 개월은 은혜가 은혜로 남지만요. 3년 6개월 내내 엘리야 먹인다고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옛날에 헌신한 그것이 마중물이 돼서 이렇게 많은 것을 나오겠는데 자기가 지금 먹여 살린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똑같아요. 여러분이요 교회 처음 올 때는요 복음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죽을 사람이 살아난 기쁨과 감격이 있죠. 근데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이제 좀 직장도 좋은 거 얻어서 막 헌금도 하고 근데 봉사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이 교회 나 때문에 먹고 산다. 이 교회는 내 헌신이 없으면 아마 무너질 거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여러분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요. 주의 종들에게 처음에 그 은혜와 그 말씀으로 살았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종으로 삼아요. 아, 엘리야 영감 이리 와서 나무 좀 패요 막 이러고 막 그랬을 거예요. 얻어먹는 주지 아무것도 아니 막 이러면서 못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생각이 난다는 거죠.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 딱 죽고 나니까 자기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가 먹여 살린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지금 쥐락펴락 했다고 생각한 거죠. 다시 피조물로 돌아간 거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나이다라는 존경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한 명이 없다면 그것이 극도로 타락한 상태예요. 자기만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 생각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혼자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극도의 교만한 사탄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발람 선지자마저도 나귀가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못 깨닫는 자기의 죄성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성서학 공부를 25년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저는 부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의 이야기 속에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귀를 기울여요. 내가 가장 완벽하고
가장 모든 하나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저주받은 순간이에요.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나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한 명은 누군가 있어야 겸손한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인간이에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압니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24절을 보세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한다. 여기 보면은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사르바 과부가요, 신앙이 얼마나 이제 변화되고 성숙하는가 한번 보세요. 원래 사르바 과부는요, 이방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양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뭐 불교나 유교나 다 마찬가지죠. 뭔가를 내가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병에 기름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은혜의 경험들, 엄청난 기적이 신앙의 본질로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말씀이 진리가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냐 죽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기름과 가루가 맞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의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질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이요, 지금 위기가 뭐냐면요, 신앙의 본질을 이 풍요의 신 바알 숭배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걸 얻느냐, 얼마나 기적을 경험하느냐, 얼마나 헌신 때 내 의가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본질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정말 이 민족이 신앙이 아주 본질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느냐,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느냐, 그 진리에 입각한 가치관과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망해도 괜찮고요.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입증될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사르바 과부가요, 그 시련을 통해서 신앙의 수준이 확 달라진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끊임없는 개혁하는 종교예요. 개신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위대하고 크고 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진리의 말씀에서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말씀이 뭐를 의미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회개의 결단들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뭐가 병들었는지, 왜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위험을 계속 겪고 있고 시련과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지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경제적으로 강해지면 잘 될 것 같냐? 하늘 문 딱 닫으니까요, 살 길이 없잖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몇 사람 퍼뜨리기 시작하니까 모든 경제가 마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원인은 뭐냐?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기적을 추구하고 많은 풍요함을 바라보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말씀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는 거. 거기에 인생을 걸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그게 내 기업이고 그것이 자랑이고 그게 위대함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련을 통해서 신앙의 속살이 드러나길 바라요. 정말 중요한 생명이 뭐냐?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진리대로 살까?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민족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시련을 통해서 민족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진실로 드러나고 그렇게 입증될 수 있는 삶이라면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다윗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의 기업은 주의 말씀을 지킨 것뿐이니이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의 삶과 같은 진리를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수준과 죄악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민족에게도 그렇고요. 지금 이 시련이 아니었으면 이 민족은 한없이 교만해졌을 거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영광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 잊혀진 인생이 구약 성경에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부활의 영광으로 이방인 천한 과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 이세벨 왕비보다 더 주목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시련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시련을 통해 여러분이 복음의 본질로 또는 복음의 표상으로 드러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더 이상 내 헌신도 기적도 풍요도 목적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실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다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하는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어떤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